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 해외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8차 국가 파괴 문재인 퇴진 및 민주당 심판 국내외 연대 국민 총궐기 비대면 유튜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회를 맡은 강화문의 천둥소리 손상민 TV 대표 손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향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부득이 세계 최초 비대면 구글 미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민대회를 열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회는 비대면 집회인 만큼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 또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애국심으로 보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연사분들의 열정을 다한 최대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거, 대깨문들의 이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 규탄과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국민대회는 기술을 협조하신 신백훈 방송 주관으로 우파 유튜버들의 이원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총괄하고 준비해 오신 노재승 총괄위원장님의 인사부터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일당들은 드디어 문재인의 임기가 1년 남게 되고 물러나야 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요즘 보면 최후 발악적인 대한민국 난도질 행패를 초고속도로로 고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까지 받은 임성근 재판장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바로 어제 4일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위 범여권 179석이 일사불란으로 집계를 해서 국회에서 가결을 강행시킨 일은 실로 우리 한국 역사에 전무후무할 반역 반민주 난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헌법위반이라는 무서운 죄를 뒤집어 씌워서 판사를 탄핵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최후 사법부 보호장치를 거꾸로 악용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종말선언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국정행패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이와 민주당이 요즘 정권 말기에 직면하게 된 중대한 두 가지 국가 반역적 사건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문재인은 이제 그동안에 뒷골목 풍문 정도로 돌아다니던 그의 출생지와 출생연도 허위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되어서 이에 관해서 국민 앞에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코너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조우석 평론가의 용감한 폭로에 따르면 문재인은 1953년생이 아니라 6살이 많은 1949년생이고 출생지도 경남 거제시가 아니라 북한 함흥 지역이란 증거가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문재인의 출생연도가 허위이고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확정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보면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허위 사실의 항목에는 출생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이러한 전광훈 조우석 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 온 국민 앞에 온 세계 앞에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불거진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원전 폐기, 원전 파괴 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비밀 내통을 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의혹을 받는
산업자원부 원전 폐기 관련 삭제 444건의 문서들이 모조리 검찰 수사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약속 내통 혐의는 형법상의 여적죄가 되어서 대통령도 수사와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의 운명이냐, 우리 국민의 운명이냐를 판가름할 최후 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중대 국면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8번째로 국내외 애국열사님들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반국가 행패에 관해서 규탄하고 또 심판을 요구하는 성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들의 울분을 마음껏 표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학자 중에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에 조국 딸의 부정 입학 문제를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고 잘못된 걸 고치라고 총장에게 호되게 해초를 드시는 분,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의 연설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법관 탄핵과 집권 세력의 친일적 확증 편리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확증 편리 기억 아실 겁니다. 확증 편향이 아니라 편리하게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월 4일에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에 기대어 만든 공룡 의석을 믿고 벽돌을 찍어내듯 악법을 마구 찍어내고 정략적인 탄핵조차 서슴치 않는 저들의 입법 전횡의 얼마나 과연 오래갈지 의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또 임 부장판사가 탄핵되도록 일조한 것이 죄송하다 이런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판사 측의 녹취록이 나오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탄핵 움직임은 기억을 하면서 임판사에게 탄핵이 있을 것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말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좌파 특유의 확증 편리 기억입니다. 확증 편리 기억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편리한 것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관 탄핵의 단초가 된 것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망발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친일적 확증 편리 기억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법관 탄핵을 밀어붙인 의원들은 물론 시류에 편승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야당 정치인들 또한 여전히 자신들의 이율배반적인 정치 행태를 기억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정치권의 확증 편리 기억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이번 법관 탄핵의 주된 이유는 가토 지국장이 4월호 7시간이라는 이름의 괴소문을 기사화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욕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한 행위와 관련된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가토 지국장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요컨대 세월호 촛불에 불을 붙인 괴소문이 결국은 허위였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의 노력이 사법농단이 된 것입니다.
이들 집권 세력은 광화문 촛불이 광우병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모택동식 기만전술로 국민을 선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판사가 탄핵받아야 한다면 김경수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법관 대여섯 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해찬, 김 지사 판결은 사법농단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의 연장선이라고 말한 홍영표, 재판장이 재판 결의 사건의 참고인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 이재정 등은 사법부를 겁박해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로 극형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은 지난해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국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죄로 유죄가 선고된 최가공 역시 비행위자가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법관 탄핵이 최강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은 직후에 민주당 쪽에서 백지 서명을 받는 식으로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또 열린민주당이 적폐 쿠데타, 법관 탄핵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 직후에 나온 것과 무관한 바가 없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헌법 파괴 세력입니다. 그래서 추미애식으로 법정 최고형에 구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재판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걸 녹취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주된데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녹취록의 내용 가운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무슨 얘기 듣겠냐 말이야. 이렇게 말한 것. 그리고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정치판사임을 자인한 것이고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하수인이기를 자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관 탄핵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선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가 지들 이익 챙기는 법연구회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까지 헌법기관장 3명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일개 조직이, 사조직이 헌법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심지어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신적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되고 파면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집단은 적폐를 말하는 신적폐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연구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우리 법 연구회에 기대어 출세한 자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벌써 법관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국 정치인들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 억지 탄핵을 주도했거나 정략적으로 발을 담갔던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은 억지 탄핵에 동조해서 이 나라를 회복 불능의 만신창이로 만든 탄핵의 원죄입니다. 각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김성진 교수님 거의 연설하면 제일 뒤쪽에 갔는데 오늘 제일 1번 타자로 연설하신 기분이 아마 좀 삼삼할 텐데 다음부터는 할 수 있으면 앞쪽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그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인간들을 전부 다 북으로 보내야 되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오늘 법관 탄핵까지 요 탄핵 세력만 핀셋으로 뽑아서 콘크리트에다 잘 버무려서 북한으로 보낸 대한민국은 깔끔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 지금 대한민국만 아니고 또 미국도 뭐 호주도 일본도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번에 연설하실 분은 일본 오사카 도쿄 시내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여성 투사 바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윤진희 여성 위원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의 윤진희입니다. 한자협에서는 세 분의 공동 대표님들이 계신데 오늘은 한재은 대표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긴 세월을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기 전인 1946년 10월 3일에 일본에서 제1교포들의 민생 안전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민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총련 민단은 따로 없었는데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정치적 연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제1본 조선민총연합회 조총련이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민단은 해방 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조총련과 대치를 해왔으며 저는 말단 조직에서부터 간부까지 경험했습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권이 일본 민단을 조총련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라종일 대사, 김총경 총영사,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김공사가 한패가 되어서 한국 민주통일연합을 중간에 끼워놓고 일본에서는 38선이 무너지고 하나로 되었다고 일본 NHK 등 각 방송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단 조직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조직인데 노무현이 북한으로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뜻을 밝혀서 민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도 일본에서 공부하던 합도의용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가 642명이며 전사하신 분이 135명이고 많은 분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일성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외의 학생 청년들이 조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빛나는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단의 이념입니다.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왔는데 현재 민단 중앙공본부는 문재인 독재 집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재 집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제1한국민단이 종북과 종중을 따르는 비겁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 국가가 3권을 장악했는데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통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가 망해가는 걸 하루빨리 알아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옳은 야당도 없습니다.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에는 인물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도 위반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서에 동의를 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그리고 가족부 장관을 만나서 왜 하필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느냐, 세우려면 탑돌공원이나 남산공원이 적합하다,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점점 일본에서 살기 힘들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전교조와 민노총 간부들 수천 명 광화문 광장에 세워놓고 전부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과 전력을 제공하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게 공작도 했습니다. 현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을 문재인은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남침을 할지 모르는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의 힘을 점점 나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를 USB에 넣어서 넘기는 행위는 위적죄에 해당하니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스파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하시고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애국자분들과 합류하여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수포로 돌아갑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또 부정선거를 할 것이며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기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재은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제1번 한국대사관 앞에서 블랙시위를 하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를 못합니다. 여러분, 코이비토 지니사랑 채널에서 블랙시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자협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항의 집회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마이크를 쓸 수 없어서 길 건너편에서까지 육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는 악조건이지만 이번 달에 문재인이 세운 새로 보낸 강창일 대사를 박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4.15 부정선거가 9개월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 애국자님들 긴 시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지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물러서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자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과 중공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반역자들을 하루빨리 체포하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 윤진희 위원장님 연설을 듣고 보면 갑자기 우리가 뭐 좀 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해외 일본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문재인 정권의 이 형편없는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이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함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내용, 연설 내용 중에 정교제나 뭐 이 강성노조, 이 빨개들을 강화문에 데려다 놓고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니 죽고 나 살자 하십시오. 왜 그런 놈들하고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됩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연설을 하다 보면 요 빨갱이들이 중간에 이 전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윤진희 위원장님의 연설 중에 조금씩 끊긴 예가 있었는데, 요거는 미 FBI하고 우리나라는 안 되겠구나. 그냥 미국의 FBI한테 물어보고. 자, 이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40대 우리 젊은 우파의 기수, 우리 역사 두길 포럼의 나지훈 사무총장의 연설을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두길 포럼 나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 때인 지난 2017년 2월 9일 JTBC 조능책 변호사가 진행하는 설전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씻어내자는 것이 적폐 청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주사파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주사파라고 하니 술 먹고 헛짓거리 하는 파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더군요. 주사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동포들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원조 북괴 수장 김일성을 위해 만든 주체 사상파입니다. 즉 이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통일 전략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어야 할 조국이 분단되고 비극의 시대로 빠져들어갔는데, 이 비극의 시대에 일관되게 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통일을 이루게 되는 주역이 바로 북조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의 통일 전략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남조선에 생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것도 정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1897년 이시왕조는 조선이라는 국명을 한국이라고 권치고 대한제국이라 불렀는데, 1905년에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조선 역사상 가장 최약체 시기의 나라인 일의민인데, 사실상 일본이 조선에 침입하고 있을 때였다. 민족주의자였다면 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국명을 지었을 것인데, 결국 이승만은 자신이 일본에도 미국에도 순종하는 공손한 사람이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저들이 대한민국 대신, 대한민국의 국호 대신 우리나라를 사용하는지 단 한 번에 파악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대한민국 전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북괴는 평양에 수입된 것이 북조선 정부로서 항일운동의 영웅으로 알려진 김일성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왜 반일운동을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보편적 가치관은 저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시작을 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그 출발점에는 교육과 언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영방송인 KBS는 어떻습니까? 시중에는 문재인의 신녀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KBS가 시청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탄핵정국부터 KBS가 어떠한 행보를 걸었고 어떠한 보도를 했고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고는 KBS 여의도 본사 공간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대형 걸개 그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근래에는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 우리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KBS 1TV 미디어 비평에 출연해 불공정 편파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은 유착 오보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기자들이 제작한 온거 중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아나운서가 임의로 빼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배치된 톱 기사를 말입니다. 그 기사는 바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열병시 실시 정황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는 전 국민이 시청을 내고 시청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KBS의 주파수는 전국 방방곡곡의 물론이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산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전파를 담당하는 KBS가 이렇게 왜곡과 거짓의 기사를 내보내고 진실을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전 국민은 눈뜬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가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도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KBS는 어느 분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새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공영방송의 직위를 내리고 여타 방송처럼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지금처럼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세력들의 신여이기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청 거부와 함께 방송국 폐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KBS의 다음과 같은 바람을 표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KBS는 북계의 시각으로 역사와 사회성 보는 것을 그만두어라. 하나, KBS는 제의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탄핵정국 이후 모든 사건들을 다시 취재하고 보도하라. 하나, KBS는 4.15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히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더 나아가 사전선거의 폐단을 중첩 보도하기 바란다. 하나, KBS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시청료 가중 부담을 적시 철회하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나라. 하나, KBS는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변함없이 취하라. 이제 며칠 있으면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문재인의 방역 계엄령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유를 사랑하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 전진하는 모든 분들의 안녕과 행복이 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독일 포럼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지훈 총장이 이제 40대라 그런지 KBS 얘기 잘했어요. 제가 작년에 KBS 앞에 우리 애국 시민들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규탄 집회를 한 세 번 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문 닫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닫았어요. KBS 망하는 간단합니다. 그냥 KBS에 국가가 지원하는 돈만 안 주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자, 어찌게 됐든지 공영방송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공영관 반대되는 이런 방송만 해야 되는 방송, 사실 유튜브보다도 못한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KBS를 제가 KBS 앞에서 개비씨라 불렀어요. 개비씨. 이런 방송!
우리 나지원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반드시 폐쇄하고 우리 우파 방송을 거기에 간판을 갖다 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저 멀리 호주로 가봅니다. 또 호주 가는 길에 또 있던 누가 방해 전파할까 사전에 얘기를 좀 해놨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자,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사람, 한국인 출신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호주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신화적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우리 호주 시드니 페트레시안 대학교의 신숙희 교수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신숙희라 합니다. 오늘은 그 앞서 그 이 연사분들께서 너무나 정말 울분에 찬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고 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 이 분통이 터지지만은 오늘 주최석에서 저에게 이 호주 활동의 그 애국 활동의 동기와 그리고 도전 성취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개인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호주인으로서 그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처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공부 호주에 이제 전산학과로 공부하러 온 남편 따라 제 어린애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살, 5살, 2살을 데리고 그냥 호주에 그 따라 1992년에 울릉공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울릉공은 시드니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부산하고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부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닷가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를 하나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좌절감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이런 느낌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여유가 전혀 없이 300만 원만 들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세 달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임파결핵에 걸렸어요. 임파결핵에 걸려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수술 두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간호원이 와가지고 12개의 알약을 저보고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원이 와가지고 그 목에 상처를 치료를 했는데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액세서리를 목에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임파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그 제가 액세서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다시 정상인으로 살아서 산다는 게 거의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욕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 그대로 토했거든요. 한 일주일간.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나 정말 부러웠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주 정부가 저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한 푼도 내지 않고 저를 퇴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정부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려고 생각했고 1995년에 저희 남편이 컴퓨터 전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때 이제 우연히 영주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호주에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남편이 취직이 되고 저도 시드니 대학에서 우연히 장학금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세웠어요. 700대 1인데 거의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영어교육학 TESOL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44세에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했고 제가 박사학위를 마친 때가 49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운 좋게 50세에 시드니 소재 이제 호주 대학에 취직을 해서 그 호주 대학은 이제 20%가 로컬 애들이고 나머지가
해외에서 오는 60개국에서 오는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가 그 오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영작 그 워크숍도 하고 그 영작 워크숍의 커리큘럼 이런 걸 전부 제 혼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 그 영어를 from the scratch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배워서 영작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저 나름대로 또 엄청나게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평범한 주부 직장인으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년 전에 우연히 그 제가 아는 인도계 호주 친구가 부탁을 해서 노동당에 좀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때는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모든 그 이민자들이 그 노동당에 주로 가입을 하니까 그냥 저는 배우는 심정으로 노동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호주 지방의회에 후보자를 나가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배운다는 의미로 그냥 이민자니까 우리가 사회정의 평등에 노동당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친구 부탁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정치적 배경을 바꾸게 된 것에서는 바로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2017년 초에 한국에 탄핵 사태가 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보니까 너무나 졸속적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한 사람을 쫓아내려면 한 1년이 걸리는데 두 달 만에 또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상관없이 그 과정이 너무나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당파를 떠나서 그 여성 대통령에게 가하는 그 마녀사냥적 정치폭력 인격 모독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저는 호주에 오래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인권 문제 또는 뭐 언어 폭력, 뭐 정치 폭력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제 주위에 있는 여성 몇 명과 함께 이 그 졸속 탄핵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다 보니까 제 호나라 사랑이라는 조직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제가 뭐 회장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회장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또 그냥 뭐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한 2년간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애국단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끌게 되다 보니까 제가 7년째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직장이라도 자연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고 그 탄핵 후에 그 지금 한국 그 친중 좌파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불법, 위법, 반역적 행위, 거짓, 위선적 행위, 성추행 등 이런 정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언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늦게 배워서 160개국에서 온 석사 학생들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스트레스에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애국 활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학교 일에도 자연적으로 소홀하게 되고 학교 일하는 중에 전화를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도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애국단체를 여성으로서 이끌다 보니까 그 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하고 어울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울릉공에 살았고 울릉공은 주로 이제 로컬 사람들하고 어울렸고 이제 시드니 와서는 제가 공부하기 바빴고 제 직장에 적응하기 바빴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대로 단체 운영 규칙이 있고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한 단체를 이끄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도전은 제가 애국 활동하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사회 소셜 액티비스트로서 그런 열정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동지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갈등이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조정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후 2시까지 전화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오후에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슈퍼바이저한테 엄청 혼이 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애국 활동을 또 너무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휴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해외 휴가 갈 때마다 일이 터진 거예요. 한 분은 제 가족과 해외여행을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애국 카톡방을 한 두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들어온 극좌파들이 침입해가지고 카톡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오픈했더니 또 이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폐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시 오픈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하는 게 그 휴가 중에 이건 뭐 정말 스트레스죠. 가족들은 저보고 비난을 하죠. 왜 놀러 왔는데 또 애국 일에 신경을 쓰느냐고. 그래서 그 회원들의 뭐 불만도 있죠. 오해도 있죠. 인신공격, 뭐 명예훼손적 언어폭력, 뭐 무고하게 명령 씌우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비슷한 고통을 이 작은 조직에서도 저도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10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돌이켜보니 훌륭한 호주 애국 동지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애국 집회를 네 번이나 하였더라고요. 가장 많이 참석했대요. 교민 역사상. 한 600명 정도, 두 번째는 한 300명, 뭐 35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또 호주 애국 동지 제가 이제 회장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전체 그 해외 동포들을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호주 애국 동지 이제 새로 회장 같은 분들하고 블랙시도 같이 하고 또 이제 많은 주위의 애국 동지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그동안 SNS에서 제가 엄청난 말을 많은 글을 쓴 거예요. 이 글들은 책을 두 쓰는 건 내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편에 가까운 성명서, 호소문, 시국 성명서 등을 한국 정부에도 보내고 호주 정부에도 보내고 미국 정부에도 보내고 외신 신문 기자들에게 계속 한글 영어로 발표해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의 그 빅텍이 완전 언론 그 독재를 했잖아요. 또 그것을 성토하는 그 편지를 영어하고 한글로 만들어서 외신 신문 기자들에도 보내고 호주 정치인들에도 보내고 또 미국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남몰래 해온 애국 기부금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좀 부자가 왜 되지 않았느냐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정말 돈을 기부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다른 애국지사들과 똑같이 그런 지낸 날들도 많고 혼자 돌아서 속상해서 울기도 한 그런 여러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국하면서 사실 같은 동지들에서 받은 깊은 상처들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회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애국 운동을 통해서 제 리더십을 키웠고 매니지먼트 스킬을 배웠고 또 이런 모든 성경험들이 제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미끄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런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또 정말 훌륭한 분들을 또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다 나라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졌지만 사소한 감정적 문제로 아픈 상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한 스텝 뒤로 하고 같은 동지로서 부족한 대로 우리 지도자들 또 부족한 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애국 활동이 헛되지 않느냐고 저보고도 별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걸 왜 하느냐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 있지만 저는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희망의 빛이 솟아오르는 봅니다. 그 political correctness라잖아요. 좌파들이. 그리고 identity politics. 이런 식으로 가정해가지고 이 가짜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네오 마르크시즘하고 파시스트 공산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부활했는데 중공 공산주의자들하고 이것에 이제 반대하는 물결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시작하고 호주 모리슨 수상 너무 잘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 트럼프에서 시작됐죠. 인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등에서 이제 민족혁명 형태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자유주권 가치를 주장하는 시민혁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세계 전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글로벌리스트가 싸워가지고 지금 민초, 정말 트럼프가 한 가장 큰 기여는 이 국민들 편에서 서가지고 기득권, 엘리트 세력을 타파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 수상 모리슨이 참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구글의 편파적 행위를 비난하고 호주 매체 사용에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또 호주 수상은 그 글로벌리스트의 아젠다, Great Reset,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또 무역 협박하는 중국에도 무릎 꿇지 않은 것을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친애하는 한국의 국동진님, 우리는 현재 한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정치 형태가 이제는 좀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한국 보수 지도자 정말 훌륭하지만은 트럼프와 모리슨처럼 확실한 보수파 가치를 가지고 우리 조국을 바로 세우는 데 일치하길 바랍니다. 좌파민주당은 지금 친북, 친중, 중공, 공산당 세력과 결탁하지 말고 이제 정말 순수한 좌파로서 진정한 평등과 정의, 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양당이 자유날개로 균형있게 조화하여 우리 대한민국 호를 이끌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 특히 전라도 국민들, 젊은 여성들,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이 대국민 각성으로 이제 전 Great Awakening 시민혁명 운동에 동참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Save Korea from Pro-Chinese Communist Party Follow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신수기 박사님이 지금 호주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 고국에 대한 사랑이나 지금 답답한 대한민국을 보고 울먹을 보고 하시는데, 사실 그 저도 해보니까 애국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애국이라면 아마 저 대깨문들도 했을 겁니다. 나라를 깨부수는 족속들하고 깨부시지 못하게 그걸 막아서는 애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연설하실 이분이 나라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군사 기록에 있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 혹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해군 대위 때 무장 감첩선을 한포석의 첫 발에 격침을 시킨 우리 군의 신화적 전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도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 리더의 주인공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 군에 있을 때고 예편을 하고 나왔어도 정의를 보고 참다 못해서 4년 전 국회에 전시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를 유일하게 떼서 바닥에 내던졌다가 그 정의로운 행동, 정의 구현에 국민들에게 자부심까지 안겨줬던 이분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재판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어떠가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다. 이분이 얘기할 때는 자칭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백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백놈인지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동님의 연설을 직접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고난 소개 감사드립니다. 김상대 사회자님, 연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존경합니다. 예비역 해군전장 신동보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해고로 그래서 조현병 한자로 지목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바로 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의심받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이 국가에 반역한 대액죄인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 국민을 북한 핵의 노예로 상납하려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핵 보유국을 천명한 북한 정권에 핵무기 정산용 핵물질 공급원까지 제공하려고 한 행위는 행사상 소출을 받을 수 있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문재인은 외환죄를 이번에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면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 지체 없이 체포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민심 한때가 들어간 외환죄는 왜곡과 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엎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엎는 행위로 한마디로 이적행위입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상으로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경우 결과가 있지 않든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외환 유치, 여적, 간첩,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원전 설비 및 건조물 등의 시설 물건 제공 이적 행위 등을 자행하거나 기도하여 경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그 주사파 정권이 저지른 이적 행위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전날 1년 한밤에 급하게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 180514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비롯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17개가 발견됨으로써 쳐나가게 됐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할 정도로 최재형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라도 원전 수사를 차단하려고 했는지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둑놈 제발 저리듯 반유가의 점호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보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급박하고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발뺌하자 산업부도 비슷한 얘기로 미봉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선거용 부품 공작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월 1일 대통령 문인진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에 대한 비판을 본인에 대한 마타도로 규정하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이따위 소리로 비서관이 써준 A4지를 읽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짜 맞춘 듯이 산업부는 삭제했던 파일 중 하나인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공개하였는데 책임 회피용으로 희한한 단서가 앞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라는 발뺌용 문구와 함께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여 정말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삭제한 파일을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보요이스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뜻하는 북원추라는 하이폴드에 엄밀히 저장 관리하다 감시 전달은 일요일 심야에 조직적이고도 필사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산자부가 원전 파일 삭제는 산자부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은 청와대 지시로 삭제한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파일
리드리스 작전대의 시기도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16 남북 2차 정상회담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4.27 회담 중 도보다리 산책대 문재인의 발전성 문제라고 말한 음성이 위성에 폭착된 바와 같이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USB를 건네면서 원전 건설을 제안하였고 회담 후 김정은은 바로 신포 원전 건설 재개 검토를 지시하고 문재인은 산업자원부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든지 위험성을 조작할 수 없자 경제성을 조작하여 폐쇄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을 죽여가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전보가 드러난 것입니다. 탈원전을 통해 북한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체계로 전용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와 핵무기 정산용 플루토늄 추가 확보가 가능한 APR-1400 원자로를 포함한 인여 장비와 인력을 북한 원전 건설에 투입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우리의 핵 개발 잠재력을 없애고 무방비 상태의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갖다 바치려 한 반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번 사건은 2000년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던 대북 송금 사건처럼 586 주사파 깨도둑 체제의 나라 훔쳐 적국 갖다 바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중 3년 징역형의 실행을 살다 2004년 복권된 당시 대통령 김대중의 비서실장 박지원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여 간첩이 할부할 수 있게 하더니 1994년 1차 북핵위기 시 미국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1996년부터 함경남도 신포에 100메가와트급 갱소로 이기를 지어주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이 발각되어 10년 만에 2006년 5월 공정률 34.5% 상태에서 공식 종료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즉 캐도 사업 시 북한 금호 현장 사무소장과 캐도 대표로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날려버린 서훈이라는 작자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작성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함께 추진한 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 하에 비핵화 사기 거짓 평화시의 주역인 정의용 이 작자는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오늘 청문회 하더군요. 정의용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차지하여 여전히 이재성 대북정책을 기획 통제하고 있고 부하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갖다 바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법부를 정권의 신여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매우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좌파 반역자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월 3일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 수용, 탈원전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2.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최재승이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면서 야당을 겁박할 정도로 공개를 꺼리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직접 건네준 USB 내용 무조건 공개! 3. 원전 파일 삭제는 산업부 일이 아니었다는 발언과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와 기소된 부하 공무원 3명에게
청와대 구명 요청 편지를 쓰도록 한 행위등이 암시하는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및 원전 파일 삭제 지시 내용 적극 공개.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 연설 이래 듣다 보면 자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요. 어딘가 모르게 그런 모습이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저번 아마 그 우리 방송에서 제가 혹시나 제가 대통령 되면 국방부 장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수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하시고 저를 국정원장 좀 시켜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빨개들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지원 총장 데리고 둘이서 한 놈도 없이 다 피 뽑듯이 다 뽑아내서 대한민국을 진짜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취하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또 연설보다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길을 파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의 길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분의 하모니카를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미스 트롯에 나오는 그 개인별 평가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맹모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 야, 지행님이 월남 갈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월남 맹용사 최대집 집사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공. 좋겠네요. 자, 잠깐만요, 우리 최대 기사님. 예. 그, 아니, 말로, 소주자는 13579가 있고, 노래는 1234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어이구, 신숙기 박사님 계신데, 영어로 했다가, 영어 같지 않는 영어 하지 말라고 쫄아서 지금 얘기. 영어로 얘기하면, 앵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콜. 한국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제가 원래 좀 부탁받기를 3.1절 노래를 좀 예, 내일 모레 3.1절이니까 예, 예. 그때 그 함성 소리로 한번 예, 골기하자는 의미로 3.1절 노래를 좀 예, 해달라고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예. 곡이라서 일단은 뭐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잘은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3.1절 노래니까 대충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예. 아유, 그, 너, 아까 덤북덤북 그걸 할 때는 오빠 생각이 나서 우리 최정기 위원장님과 전민정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던데 3.1절 노래를 또 하니까 김성진 박사님 그 옆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나요. 이게 이제 김인현 3월 1일 정오 퇴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걸 이번 3월 1일 바꿔서 신중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날 이제 뭐 심동보 제동님의 명령에 따라서 체포하면 됩니다. 아멘. 그날 명령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최대집 주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제주 4.3 도민대 이승학 사무총장님 연설 큰 박수로 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 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오늘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왜곡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학사라는 출판사에서는 4.3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여순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나 동아출판사는 4.3 사건을 단독선거지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여순 사건을 군대 내 자익세력들이 제주도 출동반대 통일정부 수립 등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미래엔 출판사는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의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은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 여순 사건은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하였다. 시마스라는 출판사는 4.3 사건을 좌익 세력이 50 총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금성출판사는 여순사건을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여수 순천 19사건 해넴 에듀 출판사는 여순사건을 통일정부 수립 조국 통일 등을 주장 무장봉기로 서술. 비상출판사와 현천재교육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나왔느냐? 2017년 12월 29일 제주도 교육청 전교조 출신 이성문 교육감이 거민정 역사 교과서 4.3 집필 기준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020 희망의 역사 공동체에 집필 기준안을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집필진에 이를 전달하고 거민정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 학년도 새학기 고등학교 한국 교과서 엄격한 교육부에서 검증도 없이 현대사 집필 중 75% 현직 교사가 전교조이어서 막강한 영향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사처럼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시기를 다른 교과서는 엄격한 학문적 연구 실적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특히 정교조의 막대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현대사 서술까지 독점하는 것은 좌평향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추정할 것을 보면은 지학사 출판 교과서를 보면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다라고 적은 소단원이 있고 그 설명을 보면은 제주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행사 때 주민 6명이 희생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경찰과 서북청년회가 제주에 들어와 이를 진압하며 제주도민들을 더욱 분노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남만만이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제주 4.3 사건. 이에 따라 제주도 두 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미 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하면서 제주도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제주 4.3 사건의 여파는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를 계속 제주에 파견하여 무장세력을 소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전 10.19 사건 당시 진압군은 좌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관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 약 그 당시가 28만 명이 10%에 달하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이 주면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되었다. 여기에서 너무 4.3 사건을 왜곡하게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겁니다.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좌익인 통일전선인 민전이 주도한 1947년 3.1절 기념행사 때 주민 6명이 희생되자 남로당은 파업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파업 단행이 주민 선동 방침을 내려 총파업이 전개되자 이에 미 군정은 사후 대응책으로 민심 수습보다는 좌익 척결에 중점을 두어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제주에 들어와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검거하며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1948년 4월 3일 중앙당이 지령을 받은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인민유격대가 재연위원 선출 5.10 총선거 거부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두 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폭동을 진압하면서 도민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여파는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를 제주로 파견하여 남로당 반란군 무장 세력을 소탕하려고 하였습니다. 14연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은 10월 48년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여 대항하였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당시 군인과 경찰이 진압군은
좌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5.5%가 넘는 1만 6천여 명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주 4.3 사건 반란군과 6.25 참전용사를 비교해보면 4.3 사건 때 남로당 반란군은 수영인 명부를 기준했고 6.25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4.3 사건 그 남로당 반란군은 생활보조비로 한라산에서 빨치산 하던 사람에는 그 70만 원 죽을 때 그 지불하고 있고 그 빨치산이 배우자는 30만 원 지불하고 있고 또 그 빨치산이 아들, 딸, 손자, 외손자한테도 75세가 넘으면 월 1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는 생존자는 32만 원뿐이고 그 6.25 참전용사 미망인은 1년에 월 6만 원뿐입니다. 의료비에 들어가면은 그 남로당 반란군은 생존자는 100% 지원되고 장제비는 300만 원 지급되고 유족 진료비는 30%, 며느리 진료는 30%입니다. 6.25 참전용사는 생존자는 의료비가 90%입니다. 장제비는 겨우 2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 내용에 들어가면 남로당 빨치산은 비행기를 타면은 제주항공 할인은 생존자는 50%, 유족은 40%, 특히 그 남로당 빨치산이 돌아가기도 화장장을 사용하게 되면 면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지 내용은 6.25 참전용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로 2020년도 제주도에 등록된 4.3 관련 생존민 유족은 8만여 명으로 이분들은 제주도지사, 제주국회의원, 또 도의원 선거를 좌우지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4.3 사건이 그 후유증 현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제주 4.3 뭐 이 문제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1 대구 폭동, 여수 반란, 4.3 제주 폭동, 5.18 뭐 할 것 없이 폭동과 반란을 전부 민주화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뒤집는다고 뒤집어질 일도 아니지만 이들이 평생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라 판단하고 지금 근대 역사까지 모조리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의 왕 중에 1567년부터 1608년까지 제외했던 선조 임금에 대한 이 실록은 두 가지입니다. 선조 실록과 선조 수정 실록이 지금 10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추잡스런 이런 역사고 하나는 나름대로 뭐 있는 사실을 적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수정실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존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러운 역사나 아픈 역사나 진실된 역사나 모든 걸 고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후대에게 보내라. 수백 년 흐른 후에 후대가 그 역사를 판단하리라. 이거 문재인 정권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거들 멋대로 모조리 민주화로 해서 국가 돈 전부 그런 식에 다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애국 투사들은 다 어떡하죠? 문재인 반역사 앞장서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우리 전민정 회장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단체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지난 1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창립총회가 서울 종각역 종로빌딩 3층에서 있었고 창립총회 멤버로는 저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여러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4.3 전문가들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연사로 나오신 제주 4.3 사건 진실규명 도민연대 이승학 사무총장님께서는 저희 시민연대의 교육위원장이십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1월 29일 출범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비상시국 연대가 입주해 있는 종강역 종로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연구와 교육, 법적 투쟁과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의 일반적인 시민단체와 다르게 역사, 법, 사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단체의 상호 협력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시민연대의 설립의 근원은 2년 전쯤 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대한애국당 주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민들이 모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모임을 결성하였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이는 왜곡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전문가와 시민의 연대 모임을 구상하게 된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입니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후원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소송비와 연구비 지원, 세미나 개최, 도서 출판, 온 오프라인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72년간 한국 사회는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국민은 일상에 젖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현실에 눈을 감고만 있습니다. 선배 우국 지사들이 좌편향 세력의 노도와 같은 공세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제주 4.3의 진실이 묻혀지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하나둘씩 허물어짐을 힘없이 바라만 봐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제주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연대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일에 시민들이 후원을 통해 연대함으로써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조사, 연구, 교육, 소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범하였습니다.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한 팩트를 국민에게 알리고 합법적인 투쟁을 통하여 정의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및 개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재판을 남발하고 있는 법무부와 법원에 제동을 걸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지속적인 교육, 문화 활동으로까지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수용인들까지 보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제2의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 단순 희생자는 정치적 의미에서 의명예회복 조치로 끝나야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며 정의에 반합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후손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천부인권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다음과 같이 애국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 회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연구와 소송, 애국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시는 겁니다. 애국심만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애국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1인 시위,
집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및 개정안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후원 회원이 되어주실 분이나 애국활동에 동참하실 분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 위치한 종로빌딩 6층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를 찾아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전민정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뭐 시민단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다고 단순 뭐 아스팔트 나가서 이것만 하면 또 모르겠지만 학술, 교육, 거기다 또 1인 시위, 또 뭐 법안 발의한 거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에 엄청난 뭐 자본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5.18은 못 막고 지금 저런 식으로 통과되었지만 4.3의 역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 21회 최정희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를 살리는 정당 자유한국 21회 서울시당 위원장 최정희입니다. 벌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8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선거는 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로 연결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인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의 민단을 대표해서, 윤진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한국에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자유한국 21이 우리 애국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역사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일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 국민, 또 주요 정당, 또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라는 4.15 부정선거제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 등 부정선거 조건, 이 조건을 폐지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은 또다시 부정선거를 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선거해봤자 문재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짜고 또다시 민주당 후보가 승리된 것으로 교묘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거 조작으로 부정선거 때문에 더불당이 승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우리 자유우파는 무엇보다 먼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등 공정선거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 폐지에 동참하도록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부정선거 척결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헌법과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는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법관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다. 가장 먼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4.15 총선거에 관한 125건의 소송을 최우선으로 재판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히라. 2021년 새해는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중차대한 국민주권 회복의 해다.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서 이 두 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가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 내란 또는 엄청난 혼란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극히 우려하는 바이다. 현재 문재인 일당에 저항하는 자유우파 정당과 창당 준비 세력들은 한결같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내년 대선 승리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것은 발등 가려운데 집신을 긁어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해보아야 문재인과 민주당은 4.15 부정선거보다도 더 고도한 컴퓨터 부정선거로 교묘하게 민주당 승리를 또다시 조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반문재인, 반민주당 자유민주세력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및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투쟁부터 나서야 한다. 아울러 4.15 총선 부정에 관한 명백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먼저 쟁취해야만 할 것이다.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가리지 않고 묻어둔 채로 더구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단절하지 않는 채로 서울 부산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그것은 국민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당이 자유민주 수호를 표방하는 진실한 야당이라면 즉시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개정을 최우선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 부정선거에 악용되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및 선거 부정에 악용될 수 있는 QR코드 사용 금지, 금품살포 가능성 차단, 선거 감시 체계의 대폭 강화 등을 명시하고 중앙선관위원회의 불공정,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명시하는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라.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너무나 큰 선거법으로는 선거하는 것을 결단코 거부한다. 아울러 모든 자유민주 정치 세력들은 당면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와 더불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완전한 수개표와 선거 감시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제1야당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생명과 같은 공정선거를 유린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요구, 관철하라. 이상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없이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당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통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당도 그동안 그 9개월 동안을 그 허송 세월 했는데요.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진정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 4.15 부정선거도 아직 제대로 안 밝혀졌는데 이제 4.7 보궐선거,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지금 좌파 쪽에 아는 뭐 인맥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보면 100% 부정선거 꼭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뭔가 가동이 돼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눈을 똑바로 뜨고 단순히 서울시장을 뽑고 부산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 기로에 선 선거를 꼭 머릿속에 기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아홉 분의 연사분들의 주옥같은 연설들 여러분 잘 들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화문 강장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구호는 제가 아니라 문재인을 체포하라는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선창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이러면 나머지 분들은 세 번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동보 제동님이 선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했습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한국에 사시는 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체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호주 애국 국민도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숙희 박사님께서 문재인을 체포하라 선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마이크 켜는 깜짝 잊어버렸죠.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분이 그 오줌 가는데 왜 여기는 안 오나 하고 아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안 하면 또 제가 다음에 일본 오라고 했는데 가면 제가 이 보호가 안 됩니다. 우리 일본의 윤진희 위원장님의 선창으로 문재인을 다시 체포합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외고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딱 안 모아지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요게 바로 비대면의 묘미입니다. 얘는 12명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모아서 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그 구글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아마 실기 박사님이 아마 연구해서 개발하면 될 것 같아. 요 각자의 목소리가 0.001초만 달라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요. 자, 오늘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문재인이 가라오라가 아니라 체포를 해서 서청대로 빨리 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구출해서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830만 해외 동포민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북한 동포 여러분 장장 거의 1시간 10분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전자산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 원전산업을 쓰레기처럼 북한에 갖다 던졌습니다. 문재인부터 김명수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국가 운영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방역과 아까 우리 나지훈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개헌방역을 지금까지도 선거에 써먹고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써먹고 있는 이 꼬라지를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나 아니면 예배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정도는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를 할 수 없는 이 엉터리 국가를 지난 4년 동안 경영해온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모두와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깨문들에게 이제 국민이 판결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내뱉었던 촛불 정신과 촛불 혁명은 저거들의 거짓말로 모조리 다 덮이고 꺼졌습니다.
총을 던져는 총망한다고 했지만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은 거짓말로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제3막 김명수의 거짓말로 이 정권의 끝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시고 비록 좀 부족한 건 있더라도 구글 비대면 문재인 체포 이 집회를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 절대 애국심 땅바닥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찬물보다는 시원한 애국의 피를 한 사발 들이키고 100번 가다가도 커피숍에 가다가도 계속해서 외치시면 코로나도 안 걸릴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연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밤 8시. 8시. 예. 그때는 저 젊은 연사분들도 초청을 해서 또 하모니카 이외에 제가 또 뭐 다른 거 색소폰이라도 한번 불어주고 싶은데 사회해보고 색소폰을 시간이 없어서 다양한 또 우리 또 연주 잘하신 분들도 세배를 하고 춤 잘 추시는 분 다양하게 지금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모아지는 이 집회의 힘이 결국은 심동보 제동님의 소원대로 문재인이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 생중계로 되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문재인 반역사 반국가 반민주의 국민대각성과 분노를 호소하는 화상월기대회에 20에서 30 청년학생 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 중고, 대학생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5분 발언 연사 신청 받습니다. 5분 발언 원고를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백훈 방송 010-3698-7505-055번으로 문자 보내면 됩니다. 원고 제출 후 선정되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화상 집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애국교양도서 5권 이상을 증정합니다. 청장년 학생이 원하면 얼굴은 가면으로, 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